2023년도 국민의힘 의원 연찬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찬에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의지를 모으고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1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기억될 수도 있는 위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정치와 국회의 관행을 바로잡고 오로지 민생과 국익을 위해 준비해 온 진심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3대 개혁 완수라는 이번 연찬회의 주제야말로 우리가 정기국회 내내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국민과 함께라는 의미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발목 잡기에 맞설 수단은 오직 국민의 지지밖에 없다는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고 민심을 받드는 데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대 개혁 완수는 비단 3대 개혁에 한정된 것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의 실천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탄탄히 만드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원팀이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제 이루어진 상임위별 본인토의도 당정협의에 준하게 치열하게 준비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오늘 본인토의 결과 발표를 들으니 모든 의원님들이 상임위별 현안뿐만 아니라 민생 회복 의지를 더욱 공고하게 다진 것 같아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연찬회를 마치고 가면 바로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다들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해결하기 쉽지 않은 민생 현안과 정치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올바른 정치 지향과 민생 우선의 정책 의지, 그리고 현안에 대한 철저한 공부만이 야당의 민생 발목잡기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 괴담 등 선동 정치에는 강력 대응하되 정쟁을 지향하고 민생을 우선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산적 입법 활동을 해야 합니다. 상임위 간, 그리고 의원님들 간 원활한 소통을 적극 지원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집권 여당이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성공이 달려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모두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내가 윤석열, 우리 모두가 윤석열이 되어 함께 뛰어야 합니다. 1박 2일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알찬 연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신 김기현 당대표님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회식까지 모두 참석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찬회를 잘 준비해 주신 당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당직자 여러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연찬회 취재를 위해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